안녕하세요. 1타 스캔들에서 이선재 역을 맡은 배우 이채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선재는 되게 모범적이고 바른 그런 이제 또 한 여하구를 또 짝사랑하는 그런 평범한 학생으로 나오는데요. 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또 지금까지 받아왔던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이제 어머니의 또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는데 그런 걸 또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런 과정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촬영이 끝났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되게 벌써 끝나서 아쉽고 그리고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현장이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저희 드라마한테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렸고 이렇게 끝까지 너무 재밌게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 이제 제 주변 지인분들도 그렇고요. 저희 이제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또 사진 찍어서 본방사수한다고 인증도 해주면서 되게 응원도 많이 해주고 사실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씩 이제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좀 생기니까 되게 그런 게 처음이었는데 되게 신기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사실 최대한 그런 걸 안 보려고 하는 편이고요. 사실 안 그렇게 해도 제 주변 이제 분들이 되게 많이 이제 피드백도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해도 많이 들어서 사실 잘 안 보는데 이제 제가 나오는 씬이나 이럴 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반응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한 씬들은 가끔씩 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칭찬 위주의 반응을 기억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제 헤이랑 붙는 씬에 있어서 되게 뭐 되게 둘이 나오는데 되게 예쁘다 해주고 되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또 헤이한테 안겨서 또 우는 그런 장면에 있어서는 되게 안타깝다 슬프다 해주시는데 그런 걸 볼 때 되게 힘이 되고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선재를 이제 만들어 나갈 땐 되게 이제 초반에 또 헤이랑 이제 꽁냥꽁냥하는 이제 그런 장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되게 어떻게 다정다감한 그런 리트리버 같은 되게 강아지 같은 댕댕비 넘치는 그런 남자 아이를 만들어 나가려고 했고요. 또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면서 되게 선재도 이제 되게 다크해지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되게 뭔가 비에 젖은 어떤 새끼 강아지 같은 그런 이미지를 좀 시청자들께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합니다. 공감이 갔다고 하면은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좋아했던 어떤 선재가 좋아하는 헤이한테 이제 또 최선을 다하고 그런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되게 저도 어쨌든 경험했던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좀 비슷한 점을 느꼈던 것 같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재와 헤이가 되게 오랫동안 어쨌든 지속해온 우정도 있고 제가 오랫동안 짝사랑해왔던 그런 상황들이 이미 존재를 했는데 그 사이에 되게 매력적인 친구 화면이 갑자기 들어왔죠. 그래서 일단 되게 얘 뭐지? 싶어 하면서 너무 매력이 있다 보니까 건우가 되게 경계를 많이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얘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헤이한테 어떻게 작용하는지 되게 계속 많이 쳐다봤던 것 같고 사실 건우라는 친구가 되게 너무 연기도 잘해주고 사실 뭘 안 하려고 해도 되게 신경 쓰이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 이제 씬을 찍을 때만큼은 그래서 건우 덕분에 되게 그냥 뭐랄까 굳이 어떤 걸 신경 쓰려고 안 해도 되게 신경 쓰게 만들어줘가지고 건우 덕분에 되게 수월하게 질투를 느끼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사실 딱 누구 한 명 꼽지 못할 것 같고 딱 그 사이에 저는 있는 것 같은데 선재만큼 그렇게 계속 지켜만 보진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건우처럼 한 번에 훅 들어가는 스타일도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좀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타이밍이 왔을 때 이때다 싶어 하면서 되게 그래도 그때만큼 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선재는 타이밍이 몇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럴 때 저도 너무 아쉬웠죠. 좀 해보지 하면서 되게 아쉬워했던 것 같아요. 뭐 솔직히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있지 않았을까요? 정말 누구나 있었을 것 같은데 저 또한 있었던 것 같고, 네, 뭐 그랬기 때문에 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또 선재를 연기할 때 좀 도움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보다는 좀 더 그때 쑥스러움도 많았고 부끄러움도 많았어가지고, 네, 선재 같은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패인가? 뭐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건 비밀입니다. 우선 일단 결론적으로는 되게 못 부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렇다고 엄청 잘 부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들을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땐 되게 듣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봐도. 근데 사실 그 상황에서는 되게 선재도 그렇고 혜이도 그렇고 되게 공부만 했던 그런 열심히 했던 모험생인데 거기서 너무 잘 부르고 잘 추면은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되게 못 부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씬을 찍기 30분 전에 이제 차에서 카니발에서 이제 되게 혼자 연습을 했는데 춤은 되게 노력했다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씬을 찍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삐 소리도 나고 되게 당황을 하면서 제가 또 마이크도 바로 바꿔주면서 너가 불러 하면서 해줬는데 그런 씬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다 담겼는데 오히려 감독님이 그렇게 연출을 해주신 덕분에 되게 진짜 현실적인 그런 학생들의 어떤 노래방에서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되게 감사하고 되게 뿌듯했습니다. 우선 너무 저도 뭐 윤서의 전작도 다 받고 했는데 너무 잘하는 친구였고 그래서 사실 저만 잘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같이 해보니까 정말 기대했던 것만큼 너무 잘하는 친구였고 배울 점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되게 연기할 때 집중력도 너무 좋고 호흡도 너무 잘 추고 해서 윤서 덕분에 저도 신을 촬영할 때 되게 집중해서 잘 촬영을 하지 않았나 싶고 또 제가 이제 감정신이 있고 할 때는 되게 배려도 많이 해주고 해서 되게 감사함이 컸던 동료였던 것 같아요. 우선 저희도 처음엔 되게 서먹했어요. 다들 조금씩 낯을 좀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먹했는데 이제 또 나이를 물어보니까 다들 동갑이더라고요. 이제 수아도 01이 그러니까 어쨌든 다 또래인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급속도로 친해졌던 것 같고 그렇게 친해졌던 게 저희 카메라에 또 이제 또 각자의 역할로서 해도 그 케미가 조금 카메라에 담긴 것 같아서 되게 시청자분들께서 흐뭇하게 생각해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뿌듯했고 결론적으로는 되게 실제로도 친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고요. 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랑 건우랑 되게 장난도 많이 치고 진짜 시덥지 않은 농담도 하는데 또 거기에 또 친구들이 또 반응도 나름 재밌게 해주고 해서 장난을 많이 치면서 놀았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되게 에너지 있게 또 지내야 되니까 계속 장난도 치고 놀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혜이가 선재를 택해줬고 하다 보니까 선재로서는 되게 기분이 좋죠. 어쨌든 몇 년 동안 짝사랑을 했는데 이루어졌으니까 사실 마지막에도 이루어진 걸 이제 알고 나서 되게 날뛰어요. 나 그럼 손 잡아도 되냐 하면서 막 손 잡고 막 날뛰어요. 근데 그 장면 빼고는 이제 그 뒤가 이제 안 나와서 되게 아쉬워요. 사실 이제 둘이 만나서 어떻게 또 어떻게 연애하는지도 좀 보이면은 시청자 입장에서 좀 흐뭇하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건 제 욕심이기도 하고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되게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제가 이제 가요도 이제 피아노로 치고 하다 보니까 피아노 치면서 그냥 저 혼자 심취돼서 그냥 노래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친구들이랑 코인 노래방 같은데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서 스트레스 푸는 것도 좋아해서 자주 가곤 합니다. 저는 사실 예능이란 분야가 또 접해보지 못했던 이제 음악방송이랑은 또 다른 분야다 보니까 되게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저는 좀 재밌게 보는 게 또 예전부터 런닝맨도 재밌게 봤고 해서 또 활동적인 예능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또 도전을 해보고 싶고요. 또 아는 형님
또 되게 재밌게 보냈는데 거기 또 학교잖아요.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데다 보니까 또 우림고의 이 교복을 입고 직접 방문을 다 같이 이제 우림고 친구들이랑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 아직 신인 배우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작품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일단은 끊김없이 계속 작품 활동을 하면서 만나 뵙고 싶은 게 저의 목표고요. 또 인간 이채민으로서는 그렇게 열심히 일도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되게 저를 많이 갖고 나가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시간도 많이 제 자신에게 투자를 하고 싶어요.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저희 이타 스캔들에게 주셔가지고 너무 과분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관심을 주시는 만큼 앞으로도 좋은 작품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만나 뵐 테니까 그때까지 계속 이채민이라는 배우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타 스캔들 끝까지 이렇게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